박광수 현대차 부사장, 영신금속 이정우 사장, 심달석 한국자동차 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섭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김수욱 한국자동차 산업학회장, 사진 김정은 기자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22일 한국자동차 산업위기 진단과 관련 2년 연속 차가 덜 팔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위기의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주최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기아차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이날부터 소양, 화성, 광주, 정비, 판매 등 5개 지회 조합원 2만 8천 명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상반기 중국에서 박 사장은 대비 인상 임금 소송부는 인하를 기록했다며 미국에 선하고 그에 따르면 되지만 걱정은 미래상황이 통상 임금이 되면 야근과 잔업이 많아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통상 임금 폐소로